겨울이 오면서 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우려와는 달리 올해 캘리포니아주내 독감 발병률은 다른 때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로 카이저 퍼마넨테 병원에서는 코로나19과 독감을 동시에 검사하고 있으나 코로나19과는 달리 독감 확진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지고 있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가 독감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형태의 바이러스인 코로나19은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고 독감만이 기세가 수그러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팬데믹 사태 이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가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바이러스가 확산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와 직장이 문을 닫은 곳이 많아 독감 바이러스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언제든지 독감이 다시 유행할 수 있기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